제네시스 신형 G82 지난 30일 인터넷을 통해 국내 출시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쟁차인 BMW 5시리즈, 벤츠 E클래스, 아우디 A6에 뒤지지 않는 인테리어와 공간, 쿠페형 중대형 세단의 면모를 제대로 갖췄다는 평가다. 국내 매체들과 네티즌들은 대체적으로 G80의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며 적어도 국내에서는 월 3,000대 이상 높은 판매고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말 미미하다.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80의 경우 글로벌 판매를 포함해 내수 점유율이 50%를 훌쩍 넘었을 정도로 내수에 치중한다. 인테리어 또한 전체적으로 고급진 구성과 함께 낮아진 대시보드와 디스플레이의 조화로 밸런스가 훌륭한 디자인이라고 칭찬했다. 또 다른 매체인 모터원은 기존 GV80과 외관 디자인은 결이 같으나 오히려 세단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G80에서 완성형 디자인을 선보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내부 인테리어 또한 전구가 낮은 세단류에 조화롭게 커스터마이징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제네시스 G80 이들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호평을 받은 부분은 외관 디자인보다는 실내 옵션과 안전 부분이다. 옵션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캐딜락, 링컨 같은 북미 고급 브랜드와는 다르게 현대기아차의 최대 특장점 중 하나인 화려한 인테리어와 다양한 옵션을 추가한 것이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토블로그는 적응형 서스펜션 ADAS 기술력에 대해서 극찬했다. 긴급 제동 시스템, 사각지대 방지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점 또한 다 차종에 비교해 뚜렷한 비교 우위라고 분석했다. 모터원 또한 기존 현대기아 ADAS의 뛰어난 성능에 대해 언급하며 G80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내에서도 현대차 ADAS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해외 네티즌 또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에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레디스의 흥유전은 이번 G80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는 동급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뛰어넘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파워트레인 부분은 물음표가 붙었다. 네티즌들이 가장 의문을 가진 것은 디젤 엔진이다. 왜 GV80에 탑재되었던 i6 디젤 3.0L 엔진을 탑재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특히 디젤 엔진은 북미에서 디젤 가격이 더 비싼 만큼 가솔린 엔진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의 토크 우위를 보여야 하는 것인데 3. 오타보 가솔린 엔진보다 토크도 약한 디젤 엔진을 달았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 가솔린 모든 엔진이 V6인데 비해 2. 오타보 가솔린 엔진이 L4로 변환된 것도 북미 네티즌들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배기량 엔진을 선호하는 북미 일부 소비자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다.
한 네티즌은 V8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존 엔진보다 다운사이징이 된 게 아쉽다는 코멘트를 남겼다. 전체적으로 북미 네티즌과 매체들은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등 디자인적인 부분과 편의 장비 부분에서는 호평을 했지만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국내 가격이 공개되면서 가성비에서는 따라올 브랜드가 없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가성비 부분이 고급 브랜드를 표방하는 제네시스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체적으로 북미 소비자가 선수할 제품을 선보이는 게 우선인 만큼 신생 제네시스 브랜드 입장에서는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제네시스가 GV80과 G80을 기점으로 북미 시장서에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지켜볼 일이다.